흰 구름이 늘 산자락에 걸려있다는 백운면 끝자락에 앉은 흙집. 귀촌 10년 차인 김도형 송광자 씨 부부의 보금자리인데요.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 집 앞으로 흐르는 길곡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별러왔던 버드나무 가지치기 하는 날. 항상 깔끔하게 가지 위에서 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길곡이니 특별관리해야죠. 저 이거 남겨놓은 게 낫겠지? 자르라고? 이쁜 것 같은데? 좀... 부부에게 길곡은 길곡 이상의 의미. 마당이죠, 저희 마당. 저희 집, 본체, 별채, 마당. 이런 멋진 마당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다가 돌아와서 계약을 바로 그날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계곡도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비탈진 곳이고 갈대밭이었어요. 그런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꾸민 거죠. 이렇게 조금씩 갈대도 제거하고 돌도 조금씩 쌓고 그래서 현재 이 모습이 됐어요. 부부에게 길곡은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 시간을 보듬는 쉼터이자 휴식처.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언제든 길곡을 볼 수 있도록 흙집도 맞춤으로 지었다네요. 일부러 이 창을 크게 냈어요. 예, 밖에 전경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좋죠? 맞아요. 덕분에 사시사철 변하는 길곡 풍경 원 없이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봄날의 길곡 마당은 부부의 신나는 놀이터. 오늘은 통통하게 살 오른 버들치잡이에 나서볼 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먹이를 만든 정성을 봐서라도 많이 잡히면 좋겠는데요. 잘 잡히라. 물고기 잡히기를 기대하며 남편이 만드는 건 순. 이때가 꼭 순. 순으로 뚜껑 위에 올려놔서 도리뱅뱅 구워 먹으려고요. 어항에 물고기는 좀 들었을까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어항줄을 당겨보는데 어항이 꽤 묵직합니다. 오, 들어 많이 들었네, 그래도. 이 정도면 둘이 먹기 충분한데요. 작으네? 그래야지. 버터도 만나자. 잘 가라. 그 사이 가마솥 뚜껑에 숯을 올려 도리뱅뱅 만들 준비를 하는 도형 씨. 도리뱅뱅은 작은 생선을 기름에 튀긴 후 양념에 졸여 먹는 충청도 향토 음식인데요.
생선을 냄비에 동그랗게 뺑 둘렀다고 해 도리뱅뱅이라 부른다죠. 맛있겠네. 30년 살았는데 앞으로 300년까지 오래오래 삽시다. 맛있다. 고소하고 바삭바삭 맛있어요. 20살 청춘에 만나 35년. 잘 삽시다. 행복하게.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순수했던 그 시절 그 마음이 꽃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보세요. 입, 코, 눈. 저희 입, 코, 눈? 예, 저희 곰바이. 왜 곰바이예요? 곰처럼 생겼잖아요. 입, 코, 눈이. 아끼시는 건가 봐요? 그럼요. 5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판 건데. 아, 이걸 누가 5천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재미있는 작품이 또 있답니다. 아, 변기가 이렇게 멋있어도 돼요? 이런 변기 보셨어요? 꽃변기. 화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봄마다 이렇게 꽃을 심어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들 한 번쯤 웃어요. 즐겁잖아요. 꽃병기. 요즘 도형 씨는 계곡 주변에 나무 심느라 분주합니다. 무엇을 심는 거예요? 태양목이요. 그 앞에 심은 거하고 똑같아요. 벌써 소년은 한 조만 했어요. 근데 벌써 15년 정도 되니까 저렇게 컸죠. 얘들도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있으면 저렇게 크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다 제 손으로 안 담을 곳이 없거든요. 미안 아빠! 이거 한 잔 하고 하세요. 아내가 준비한 건 블루베리 즙. 고맙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마음 편안해집니다. 엄청 행복합니다. 부부의 행복한 시간이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Maybe I